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신윤호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화영과 이재명 모두 다 여기가 걸려 있습니다. 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거. 자, 이미 이화영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심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9년 6개월의 중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화영의 사건은 이미, 자, 이 문주형 판사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선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 10월 31일 날 종결을 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그렇게 되면, 자, 10월 31일 종결되면, 자, 늦어도 11월 31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주영 판사가 바로 어제 이 사건에 관해서 자, 이 김성태를 불러가지고 이 증인으로서 신문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자, 300만 달러, 그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지금 이 이화영 쪽에서는 이 500만 달러 스마트폰 비용으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것,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비용. 그런데 이 스마트팜 비용도 사실상 북한에는 이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인프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핑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전부 다 북한의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이화영을 부른 것은 바로 이게 300만 달러. 이게 방북 비용인 거 아닌가.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으로 불렀는데 자, 여기에 김성태 쌍방울의 회장은 자, 그게 바로 확실하다. 300만 달러는 방북 비용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이화영은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하고 그래서 김성태가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 그 진술을 번복했다 하는데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자,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 이 진술을 이렇게 중요한 진술을 짜장면을 사준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장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화영은 검사가 특히 이 담당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자, 회유했다. 연어회, 짜장면, 뭐 탕수육 이런 거 시켜주고 회유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없었다. 본인은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해서 그런 진술을 봤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 진술에서 이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고 가짜로 허위로 진술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김성태 회장이 300만 달러는 방북 비용이고 그리고 500만 달러는 스마트폰 비용. 자, 이게 전부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이재명과 그리고 또 다른 이 이화영의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화영의 재판은 그동안 쌍방울로부터 3억 원 정도 돈을 받았고 법인카드 사용했는데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게 3억 원 뇌물과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것 때문에 걸려있는데 3억 원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이 이화영의 징역형이 아주 중형을 놓은 겁니다. 9년 6개월.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큰 800만 달러 걸려 있으니까. 자, 지금 재판이 시작한 것이 바로 이재명과 이화영 이 똑같이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문주영 판사가 어제까지 전부 다 이제 진술을 다 들었는데 이걸 보고 서정호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재명의 범죄는 90%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90%. 더 이상 재판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특구나 여기 이화영은 이제 변론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유죄가 선고만 하면 되는 정도다. 왜? 지금까지 이 재판에서 이화영과 그리고 이 김성태 그리고 이재명 이 관계에서 자, 이 보고했다고 이화영이 이미 진술도 했고 쌍방울에게 부탁했다고 이야기도 했고 그동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관계자들 다 불러서 증인 신문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화영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외부의 압력 또 부인의 백종화 씨에 대한 뭐 백종화 씨가 남편을 대는 압력 이런 게 있었지만 판사는 이걸 일관되게 보고 있다. 이미 그 먼저 판결한 사람이 바로 신윤호 부장판사.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딱 한 가지 점검하고 뭐 이 굳이 확인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나 하는 게 자 이재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해가지고 보고했다고 했다가 그런데 나중에 부인이 재판장이 와서 자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라고 했고 또 그 앞에 설주환 변호사 등등 해서 이걸 해임해버리고 나중에 김광민 변호사
자, 김강민을 포함해서, 자, 이 변호사가 바뀌니까, 그래서 다시 이 이화영이, 야, 그, 내 검사로부터 탄압을 받고, 자, 회유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진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자,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더라. 그리고 이미 그 수원지검에서 관련 정황을 다 공개했습니다. 회유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회유, 연어회를 먹었다, 회식을 했다 하는 장소에도 보면은 그들의 진술이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판사들이 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 핵심적인 것은 바로 증거, 그리고 경험치, 그리고 상식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 증거와 경험치와 상식을 딱 보니까, 자, 이화영이 진술한 것은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짓말이고, 맨 처음에 진술했다가 나중에, 자, 본인이 실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실토. 이 실토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법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실토를 했을까? 자,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도 그동안 또 다른 기소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김형태하고 이화영이 구치소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한 내용이 녹음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이화영이 자기 내연의 여인, 여기에게 뭐, 그, 월급도 주고 법인카드도 주고 이런 부분을 좀 봐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추가 기소, 지금 추가로 5억 원에 대한 기소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처음에 이걸 거래하려고 시도했다가 검찰에서 자, 노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 해찬과 관련해서, 자, 그러니까 이 여의도에 국회 맞은편에 진미 파라곤이라고 하는 거기 오피스텔이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여기 이해찬 등등 해서 관계자들 있는데 거기에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에게 매달 3천만 원씩. 자, 그러니까 2년 동안 무려 7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게 뭔가 좀 실드러치고 검사에게 이렇게 실토하면 이거 기소하지 않을 걸로 보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검사가 NO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 과정에서 이화영이 이제 막판에 버티는 거는 지금 이재명이 지금 자기로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사면해 준 것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전부 다 이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재명이 11월 15일 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자, 이화영도 완전히 입을 벌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재판은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법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 이화영 재판이 1심이 징역 9년 6개월, 2심에도 지금 문주영 판사가 자, 어제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김성태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일치하게 쫙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박용철 부회장,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 자, 이 국정원,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500만 달러는 스마트폰으로 이미 인정이 됐고 300만 달러는 바로 북한의 방북 비용이었다. 이게 전체가 다 뇌물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뇌물.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8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그 당시 환전 기준 했을 때 111억 원. 자, 이렇게 뇌물 111억 원이면 이재명은 적어도 20년, 30년. 자,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자, 여기에 동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봐줬다, 김건희 봐줬다, 퍽 하고 때렸더니 억 하고, 자, 이게 바로 김건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장외 집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런 몰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짜놓은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 전략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탄핵과 그리고 하야, 뭐 장외 집회 다 계획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상황 인식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충돌할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지금 그만큼 엄중한데, 자,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제 재판으로 드러난 것은, 자, 그래서 이 이화영과 관련해서는, 자, 이재명은 그야말로 대북 송금 사건은 거의 90%가 다 확인이 됐다. 자,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재판이 마무리 단계니까 빨리 재판이 끝나면 내년 봄 되면은 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도 거의 마무리돼서 신유를 보장받아서 계속 맡게 된다면 바로 이재명이 법정 구속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 재판은 자, 올 11월 달에 두 개의 선고가 있고 내년 봄 되면 이 두 개 선고에 최종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종심이. 그래서 당선 모여형 그리고 이재명의 법정 구속 아니면 이재명의 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대북 송금까지도 내년에 완전히 상반기에 끝나게 되면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고 전투력 싸움입니다. 이재명은 마구 흔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할 것이고 자 그런데 법치로 이재명을 잡아넣느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의지도 있지만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구속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자, 하나는 법치고 하나는 이 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그렇게 법치에 힘을 모아주는 지금부터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